아유, 난리도 아니군요. 인연들 목숨은 정말 대단하죠. 눈 깜짝할 새한 것을 비우고 다른 먹이통을 노리다 혼이나네요. 그릇까지 먹으려고 합니다. 사익사가 입주문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새끼래도 이놈들 이빨과 손톱이 날카로워서 빨리 닦아줘야 합니다. 아차면 손이나 발에 상처가 나기 때문이죠. 미호는 아쉬운지 열심히 발을 핥습니다. 자, 이제 식사를 마쳤으니 잘 준비를 하는군요. 아기 호랑이들 일상은 먹고 자고, 잠깐 놀고, 또 먹고 자고. 하하, 참, 발자 좋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소가 경계를 합니다. 아직 새끼 호랑이지만 맹수의 야성이 보입니다. 첫째 선호가 소를 안심시키는군요. 선호의 다독임에 소도 안심이 되는지 선호를 베개 삼아 자리에 놓습니다. 소는 선호에게 기대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첫째 선호 흡입이 참 묻어내 보입니다. 이내 선호 배를 비고 잠이 든 소. 선호도 잠이 들었습니다. 미호만 따로 있네요. 세 마리 중 미호만 암컷인데요. 카메라가 신기한지 한참 쳐다보는군요. 선호 소우가 주로 붙어 있어 미호만 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번 아기 호랑이 세 마리 출산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시베리아 호랑이는 150에서 200여 마리 정도만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정도면 매우 심각한 멸종위기 상태입니다. 야생에서 개체수가 적어진다는 것은